그러면 단어 중급에 사과하고 있는데 말을 해석하고 있는데 10번에 dead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deadly ly 앞에 실시해 놓고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하기 그리고 처음에 여기다 아니 여기다 적만했지 일격이 영어로 보여요. 뭐라고? 일격 그러니까 뭐 one strike 되는 거죠. 엄청 세게 때리는 거죠. 자 die 적으세요. 죽다. 그 다음에 dead 뭐야? 형용사 죽은 이런 말이죠. he is dead 그럼 죽었어 이런 거고 death 하면 이게 명사죠. 적어라. 적으세요. 네이버. 네이버 적어줘야지. 자, die, dead, death.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dead에다 이걸 붙여서 죽음을만 쓰지 말고 치명적인 거 알아놓을 거 있잖아. 치명적인. 그치? 치명적인 무기. 죽이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자동사고. 죽이는 거는. kill. kill. 그치? 또 만약 사람을 죽여 그럼 뭐야? 좀 너무 살벌하지만 킬러 이거 배웠나? 살인하다 적어주세요. murder 엄마 아니고 지금 murder 자, 그리고 치명적인 똑같은 건 뭐라 그랬어? 이거까지 같이 외워야 돼. fatal 거기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lethal 안 적힌 사람 적어주세요. lethal 러셀 웨폰이라고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원래 lethal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 듣고 따라하고 선생님한테 보내라고 했지? 점점 갈수록 듣기도 어려워서, 듣기가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내용에서 나오는 단어만 갖고 때려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해오길 바랍니다. 그럼 16번부터 해볼게요. 16번. 이거 볼까? healing. 자, healing 하면 이거는 치료의 그런 말이죠. 네, 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치료하다, 치유하다요. 뭐라고? 시작. 치료하다, 치유하다, heal. 그죠? 그, healer 하면 뭐겠어? 치유자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healing 하니까 치료의가 돼요. 근데 치료도 돼. 명사가 되겠지. healing. 명사가 되겠지. ing 해가지고. 그치? 본문서처럼 해서. 그 다음에 healing. 치료하는 이라는 현재문사로서 치료의란 뜻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 알아주세요. effect. effect가 무슨 뜻이야? 효과. 영향 효과. 그쵸? 효과. 알아주세요. effect. 그럼 patient는? 환자. 그쵸? 여기서 환자예요? 네, 환자. 맞아요. 그쵸? 환자예요. 근데 patient 그것만 알면 안 된다. 뭐라고? 인내심 있는. 인내심 있는. 그럼 반대말은 뭐였지? 앞에다가 예. IM을 붙인다고 했어요. impatient.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무조건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인내심은 뭐였어? N으로 가면. patient. T가 아니고 C. 그쵸? patience. 그럼 조급함, 성급함, 인내심이 없는 거 그럼 뭐라 그래? impatience가 되는 거죠. 알겠지? 됐어요? 예. 네, 이거 다 적어주세요. 자, 여기 하나에 요거 16번 요거 하나에 엄청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이거 다 알고 가면 고급을 심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 고3까지 갈 수도 있어. 고3에 한 85점까지 나올 거야. 자, 보세요. The patient's age affects 몇 점씩이에요? 30이잖아. 예. 자, affect가 뭐야?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잖아. 예. 아, 이거 처음 봐! 아니. 빨리 적어. 이게 그냥 눈에 띄지 않아.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식이. 뭔가 말을 하지 않은 설명식이에요. 그래? influence 적으세요. 이것도 타동사라가지고, 동사를 쓸 때는 바로 뒤에 목적을, 바로 뒤에 목적을 씁니다. 온 같은 걸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patience, the patient's age. 자, 환자의 나이는 영향을 미친다. 뭐에? 치료 혹은 치유? 과정에, 그치? 뭐에? bone. bone이 뭐야? 뼈죠, 뼈? 뼈가 나온 김에 또 얘기하면. 뼈. 해골은 뭐였어, 해골? skeleton. 그치, skeleton. 정하죠. skeleton. 이게 해골입니다. 그럼 해골 말고, 이런 거 있잖아. 해골은, 뭐, 머리부터 끝까지 다 그걸 해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프는 또, 두개골은 뭐지, 두개골? 머리. 머리의 그 해골. 그걸 skull이라고 그래. 이 두개골, 두가 머리 두자, 두개골. skull. 자, 여기 정말 process 모른다. 적어놔야지. 과정이죠, process. 동사는 proceed. 응? precedent. 이게 고3에 나왔어요. precedent 하면은
그게 전례가 있는 혹은 전례 이런 말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17번 이거 끝죠. 저 하면은 이게 바로 턱입니다. 턱이죠. 이거 뭐, 이건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렇지? lower 하면 이거는 아래에 있는 거고 더 아래에 있는 upper 반대말 적으세요. upper 그럼 위턱이 되겠죠? 아래턱과 위턱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네, 아래턱 그거예요. 아. 재서 있어요, 재서.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카운트는 무슨 뜻이에요? 세다. 22개의 teeth. 이죠. 자, 어디에? 여기 내지. 위에서. 위에 턱에. 이거를 턱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치? 그 다음에 아래턱에 20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lap. 랩이 뭐라고? 무릎이에요. 진짜 무릎은 뭐야, 여러분? 니죠? 니. 꼭지점. 이거는 무릎이고, 얘는 무릎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다리, 윗다리죠, 윗다리. 윗다리 하면 되게 웃기지만, 뭐라고 할까? 상반부의 다리인 거죠, 그죠? 이게 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랩탑이 뭐라고? 뭐라고?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이 되는 거죠. 랩탑, 컴퓨터, 그러면 이게 노트북이고. 노트북, 그 다음에 데스크탑이 책상용, 그죠? 책상에다가 놓는, 책상용 데스크. 그가 되는 거죠.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다. 랩탑, 데스크탑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랩에다 올려놓는다고 해서 sit in one's lap 그럼 무릎에 앉다. 엔터는 뭐예요? 들어가다 방에 그리고 앉았다 그냥 엄마의 랩에 앉았다. 우리 나는 됐죠? 넘어서 이거가 limb. limb. 림하면 수족이라고 해서 손발 이런 것도 뭐라고 얘기하면 사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artificial 하니까 이거 인공적인 이런 말이에요. 인공적인. 됐죠? 인공적인. 그 다음에 limb이고. 자, their limbs are short. 자, 그들의 limb은 short하다. 그리고 그들의 hand가 뭐예요? 쥐란 뜻이에요.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였지? 요거에도 좀 나오는 편이야. 그러니까, hand fit 하니까 뒷발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쥐라는 게 또 다른 게 하나가 이게 있어. rear라는 게 쥐라는 뜻이에요. are larger than their forefeet. 자, foot라는 거는 앞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발이죠. 뒷발, 앞발. 그렇죠? 그들의 사지, 수족은 짧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 mature. 자, mature 하면 이건 성숙한이야. 그렇지? 성숙한인데 반대말을 알아야 돼. 이거 하나만 알지 말고 immature. im을 붙이세요. 그럼 뭐야? 성숙해서 안 했어. 안 성숙했어. 그래서 미숙한이에요. 그다음에 premature. 조숙한. 그러니까 아직 mature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조숙하다는 게. 자, 그다음에 mature appearance 하면은 성숙한 외모. 그렇죠? 외모 아닌 거고. Kelly is a pretty girl. 그것도 뭐예요? 가로죠. 그녀 여기서 for라는 거는 뭐뭐에 비해 이런 말이에요. 그녀의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한 예쁜 소녀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명사형은 e를 빼고 ity. 성숙, 숙성 이런 말이죠. 이게 숙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거인데 과일이나 이런 거 할 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일 진짜 과일에서 완전히 나오는 건 이거죠. ripe. 과일 등이 적으세요. 과일. 그럼 이게 형용사로서 무르익은 이런 뜻이에요. 적으세요. 무르익은. ripe. 무르익은. 반대말. 아직 덜 익은. 그러면 unripe예요. 적으세요. unripe. 아직 익지 않은 거. ripe, unripe, 그렇죠? 그럼 이제 동사가 뭐냐면 ripen. 그럼 이게 익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를 빼고 이에는 붙여가지고 뭐뭐하게 하다, 그렇지? deafen이 뭐였어? deafen. 귀 먹게 하다. 어? strength는 뭐였어? 힘을 있게 하다, 그렇지? 그래서 강화하다라는 뜻이고 encourage는 뭐였어? 앞에다 이에는 붙여서 격려하다라는 뜻이 됐죠? 그렇죠? 자, 21번에 medicine 시작. 네. medicine. 자, 약, 내복약, 의학. 의학이 있어. 슬래시. 이제 대본이 뭐라고요? 아, deafen? 귀 먹게 하다. 귀 멀게 하다. 오늘 아마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귀 멀게 하다. 하다. deaf가 뭐야? 귀 먼이죠. 귀가 먼 거죠. blind. blind은 눈이 먼 거고. 자, medicine. 이거는 의학이 된다는 거 알아두고. 전통의학. traditional medicine 되겠죠. 자, there is a saying. saying 무슨 뜻이에요? 속담. 그치? 속담이 있어. 격언. 이거 뭐였지? proverb.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맥심. 맥심은 이런 거를 금언이라고 해요. 멋진 말. 금과 같은 말이에요. 그치? 자, there is a saying that. 자, this 무슨 뜻이야? 응? 가르쳤으니까 관계대명사야? 응? 접연동이죠? 예. 그냥 그래. 그렇죠? 예. 접연동이죠? 자, 뭐라는, sleep is the best medicine. 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쵸? medicine인데, medical 해가지고 형용사가 됐어요. 의학의 의료의. 그쵸? 22번은, near slash sighted. 자, 그럼 sight는 원래는 시력, 시야, 이것도 알아주세요. 광경을.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나온 걸 모르면, 모르지 않도록. 나중에는 near sighted 하나 나오고, 그럼 sight가 뭔지도 모르고, 반대말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지 말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사이트는 뭐의, 뭐의 명사형이냐면, C의 명사형이야. 알았지? 응? 알았지? 이게, C가 있는데 그 명사형 사이트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관광을 또 뭐라 그러냐면, sightseeing이라 그래요. CF는 관광. sighting. 자, 보는 건데, 광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광경을 보는 거야. 사이트를 뭐 해? 보는 거야. 저건 이제 sightseeing. 이를 둘이 합쳐가지고 ing를 쓰면 돼요. 저건 제가 sightseeing. 다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근시의죠. 자, 그리고 반대는 뭐야? 원시의. far죠. far-sighted에요. 이거를 여기 중간에 하이픈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시의란 뜻도 있고, 선견지명이 있는 이런 말이지. 멀리를 내다보는 이런 말이죠. 선견지명이 있는. 사실은 요 위에 있어요. 자, is it possible? The near-sighted and far-sighted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근시이면서 원시인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자, 잠시만.